완성차 업계가 친환경차 가교 역할을 하는 하이브리드 차에 다시 집중하고 있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을 우선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와 원자재값 상승 등의 이유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서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판매량은 전기차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 대수는 약 80만 대, 전기차는 5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가 속도를 올리며 특히 북미 친환경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 하이브리드 차에 못 미칩니다. 전기차는 전이부대지 주력으로 돈을 버는 흑자 모델은 아직은 약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를 몰입시키고 있지만은 실제로 일선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를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없어서 못 팔으니까. 주춤했던 하이브리드 차가 재조명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뉴스 토마토 표진수입니다.